오, 다시 햇살. 살짝. 반 햇살이라도. 살짝. 이렇게. 좋아, 좋아. 여기까지. 깊숙이. 깊숙이. 좋아, 좋아.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, 내일하고 모레 이틀이나 비 온다고 해서. 호야, 햇살에 맞은 호야. 좋아요. 햇살에 몸에 맞은 호야. 그리고 다 해가 있어야 된다니까. 너무 이뻐요. 이게 해가 떠야지만 이렇게 꽃이 이쁘게 활짝 펴요. 와, 얘는 막 정신없어. 그렇게 키워봐야 된다니까 정신없어. 좋아, 좋아. 아, 좋다. 해 따라가느라고 해바라기라 목이 다 이쪽으로 있어요, 얼굴이. 좋아요. 내가 보기만 하면은 해가 지네. 보기만 하면 내가 해가 져요. 좋아, 좋아. 좋아요. 이렇게 그 감자 구근 같은 저게. 저게 뭔가 이렇게 모아더니 이렇게 이쁘게 컸어. 100원이야. 요거는 묶어줘야 될까? 이뻐요, 이뻐. 이것도 해 따라가면서 잘 크고 있어. 두 개. 하얀 꽃, 빨간 꽃. 오늘 학원에서 봤는데, 에이, 있으니까. 들어가봐. 나나 집에. 너 이불 들어가면은 네 냄새 나지. 아, 평온한 저녁 풍경. 내일 비 오게 생겼니? 아, 날 아침부터 비 온다고 해서 이틀 동안 24시간도 아니고 48시간을 이렇게 일 끝내놨지만은 나도 정리할 게 아직도 있는데 이렇게 제라늄도 정리가 되고 뺄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이렇게. 아, 좋다. 좋아요, 좋아. 노딩 바이올렛도 흔들흔들 좋아요. 저녁 되니까 짝을 찾는지 부른다고 저렇게 부르면은 대답이 없어. 왜 어디 갔는지. 대답이 없어. 자꾸 불러 애타게. 아, 나는 그냥 이 풍경이 좋다. 좋아, 좋아요. 건강하세요. 건강이 최고. 아, 이상한 게 남아공에서부터 다시 또 들어오는 현상. 시드니에 두 케이스가 들어와가지고 큰일 났어요. 그동안 못 들어오다가 문 열리니까 얼른 귀국한 건데 시드니 시민권자라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. 아, 큰일 났어요. 어떻게 해결할지. 저는 그냥 위드 코비드로 그냥 조용히 잠기면 될 텐데 새로운 게 다시 나타나서 좀 비상입니다. 또 긴장해야 돼요. 아, 좋다. 이 풍경이 좋아요. 해가 저 구름 뒤에 있어가지고 아쉬워, 아쉬워. 아쉬운 해. 나왔다, 나왔다. 잠깐.
1분 태양이라도 와 온전하게 나왔어. 와 이렇게 해가 비춰지는. 오 좋아요. 해가 이렇게 깊숙이 비춰지는 풍경 너무 좋아요. 잠깐 또 숨죽어. 구름이 또 시시각각으로 그냥 아 참네. 아이 구름이 막 몰려와요 또. 아이고 에이 구름철이 또 숨었어. 에이. 불 끄기 전에 이거 이렇게 보니까 말랐어요. 이렇게 이 정도만 말르면 뭐. 이렇게 아이고 이거 왜 눌려서 이렇게 뽀송뽀송 말랐어요. 이거 마디마디에서 뿌리가 나오는데 물은 안 먹은 것 같고 밝은데 톡톡톡 두드려서 이렇게 밝은데 두드려서 이쪽에다가 푹 꼽아놨고 이것도 말랐어요. 물기가 마디에서 뿌리가 나오니까 꼭 이렇게 아래 마디 아래를 자르고 위에 새끼가 있으면 좋죠. 이렇게 뽀송뽀송 말랐을 때 이렇게 밝은 데에서 이거 이렇게 뜨면 하면은 얘들이 알아서 네 개 이렇게 뽀송뽀송 네 개. 뽀송하고 그러니까 물은 안 주는데 흙이 이게 줄기에 딱 붙으려면 물을 조금 줘야지 딱 붙으니까 한 방울 줘야지.